이 연극 연출도 너무 좋고 배우들이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 연극을 보니까 나도 연극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분을 직접 만나보러 가는 건 어떨까? 그래, 좋아. 가볼까? 그 대사가 약간 좀 명징하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만 좀 숙지하고 다음 연습 때 체크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백치들 이상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연극을 정말 좋아하는데 혹시 잠시 앉아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연극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연극을 살면서 처음 접하게 된건 고등학교 연극반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늘 하던 공부만 하고 남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삶의 한계가 필요해서 제 연극을 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러면 연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대학교 1학년 끝나고 이제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 전역이 다가오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내가 뭐 해야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막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했는데 막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말년 휴가를 나갔는데 제 집에 있는 책장에 작품 대본이 있었는데 그 대본을 펼치니까 뭔가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이거 하면은 잘하진 못하겠지만 오래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격적으로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연극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결심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남들은 지금 어떤 연극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연극을 매 주마다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연극이 뭔지 알게 되다 보니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백치들로 지금까지도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속해 있는 극단인 백치들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건가요? 당시에 연극 하녀들이란 작품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엔 저는 관객으로 이제 그 작품을 봤었는데 그럼 백치들에 들어오실 때는 배우로 활동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연출가로 활동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오늘도 연극 작업을 해보다 보니 배우도 좋고 연출도 좋고 혹은 다른 작업도 좋고 그냥 연극 자체가 좋다 보니까 지금 분야를 안 가리고 쭉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년간 연극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뿌듯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뿌듯한 일이 많긴 하지만 최근에 가장 좀 좋은 일이 있었는데 배우로 참여한 연극 3.3kg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준비하면서 했던 과정 또한 굉장히 뭔가 저한테 의미가 좋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연극을 하러 서울로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대구에서 연극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있는 이곳이 중심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대구라는 곳이 저한테 어찌 보면 좋은 환경을 많이 준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던 것들을 제 연극에 써놓으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구라는 곳이 제가 연극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대구는 연극하기에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대구에서 연극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해요. 대면 공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잘 모여요. 보통 사람이 모이면은 금방금방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근처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꿈이 있지만 도전하기 망설여지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세요라는 말을 잘 하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